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여기 점터 어린이공원. 여기 달서구 신당동인데요. 앞지 여기 공원 앞에 보면 이렇게 술집들이죠. 포차들, 술집들, 노래방 등등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레드블록 대학로라고 보이십니까? 여기가 성서의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거의 뭐 대구에서 두세 번째 학교죠. 바로 계명대학교 건너편에 이런 대학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 대학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대학로에서 모임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은 모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런 동네인데요. 오늘은 이 대학로에 있는 상가주택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여기 앞에 여기가 메인 사거리입니다. 메인 사거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여기 설해갈비살 있죠. 바로 뒤편에 보면 땡초우동 들어가 있는 건물 보이실 겁니다. 이 두 번째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건물이 접한 도로는 여기 서쪽 8m 도로 접하고 있고요. 서쪽에는 바로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건물 여기서 이제 남쪽 방면으로 내려가면 계명대학역 지하철 2호선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 1층에는 여기 상가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개는 여기는 지금 여기도 매나 포차식인데 영업 컨셉이 이렇습니다. 장사 간판 안 달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는 영업 오후에 오면 장사를 하고요. 땡초우동 프랜차이저 입점이 되어 있고, 옆에는 액세서리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2층에 올라가서 제가 이 복도 한번 구조 보여드리고 옥상 올라가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층은 3룸 2개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여기 주인 세대 있는 구조인데요. 주인 세대는 여기 독채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반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층에는 주인 살고 1층, 2층은 세받고 그런 구조인데요. 일단 위로 올라가서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에서 보면 이 주변은 전부 다 이런 상가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집 앞에 이런 또 공원도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계대동문 메인 사거리입니다. 이쪽으로 차량 유입, 학생들 여기서 만나고 각각 골목에 술집을 가고 곳곳에 먹거리를 먹으러 가고,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사거리, 이것도 공원 앞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변은 현장 나와보시면 오히려 현장감이 더욱 좋으실 거예요. 특히나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그런 동네이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3룸 2개, 그리고 주인 세대 총 6가구에 대지가 226제곱미터, 건물이 370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68.4평, 건물 112평입니다. 94년 11월 2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3억에,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1억 8,300, 현재 인수가 11억 1,7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35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은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인세대에 뭐 거주하셔도 좋고요. 주인세대에 새를 놓아도 뭐 충분히 새가 잘 나가는 그런 입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계명대학교 앞쪽에 상가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월세 받기 좋은 동네라고, 뭐 임대업하기 좋은 동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런 상가주택 한번 찾아오셨던 분들, 이 건물도 같이 두고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물 뒤편에 저기 아파트 보이는 저기 봐도 바로 와룡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계명대학교 대구 산업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호재도 있는 위치이니까 그런 걸 이것저것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계명역까지도 충분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상가주택 소개시켜 봐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